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외신과 방송에서 큰 관심을 보였죠. 로이터통신은 윤여정이 수십 년간 한국 영화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주로 재치 있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보도했고요. 또 AP통신은 올해 73세인 윤여정이 한국에서 50년간 경력을 쌓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윤여정과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힐빌리의 노래에 글렌 클로스는 8차례나 오스카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죠. 후보에 오르자마자 단번에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월 26일 월요일 라디오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핫해 근육의 핫해 후 관절의 펭귄 이웃근 캡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캡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캡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완돈 고기는 고완돈 육즙 가득 고완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완돈 고기는 고완돈 부드러운 고완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완돈 암돼지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V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V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양 1661-5390 시공 신세계 건설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한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안나는 무종 무종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종약 한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 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 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가치가 완성되는 곳 상업용지 분양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돌은 이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돌은 이 차돌 매콤한 절면과 차돌은 이 차돌 초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4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취임 1년을 맞이한 상주시 강영석 시장 만나볼까 합니다. 1년이 지나서요. 취임 1년을 맞은 소감과 또 그동안의 성과 알아보도록 하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근에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이 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실 거예요? 먼저 그 좀 국민들한테 좀 기분 좋은 뉴스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짜증나는 뉴스 있고 네. 기분 좋은 뉴스와 좀 안 좋은 뉴스 두 개로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가 네. 그럼 기분 좋은 뉴스 이거겠죠? 수출액 예. 1분기 예. 우리나라 수출액이 1465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1분기 수출 증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그 우리 수출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의 이제 그 산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총액 규모에서 차이를 본다면은 일본도 3월 달에 굉장히 높은 증가세로 이제 반전이 됐어요. 네. 일본도 이제 수출의 의존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2018년 수준을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 우리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최고였었는데 그 수출액이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회복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이 19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19년은 이제 경기 후퇴 속에서 18년보다 좀 수출액이 줄어들었었어요. 대기 각국들이요. 네. 근데 이제 2018년이 가장 정점이었었는데 그때 수준을 상회한 거죠, 우리나라는요.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코로나 예. 이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가장 좋을 때도 넘어섰다. 예,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일본은 아직 그걸 못 넘어섰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이제 수출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산업 구조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경제 문제도 관련돼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의 약진이에요. 네.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어떤 동반 성장을 굉장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역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그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약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력 사업이 제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살아나는 측면이 살아나다 보면 중소기업도 같이 이제 살아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지표를 보게 되면요. 이 1분기 기준으로, 그, 지난해에 비해가지고요. 이제, 아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요. 지난해 1분기에요. 네. 기업별로 보게 되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특히 대기업이 수출의 감소가 가장 컸어요. 네. 마이너스 3.3%로요. 네. 지난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요. 네. 그런데 중견기업이 마이너스 1.2%를 했는데 중소기업만 플러스 1.7% 성장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 대기업이 나빠지게 되면요. 네. 중소기업도 대개 이제 하청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타격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거든요. 과거에는요. 원래는 뭐 중소기업이 3.3% 떨어졌다 하면 중소기업은 그것보다 더 크게 떨어졌죠. 그렇죠. 네. 예, 그럼 대기업이 대개 이제 이렇게 그 중소기업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소기업만 작년에도 그러니까 성장을 했었어요. 그 힘든 시기에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이러한 변화가 그 이전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2020년에 이제 이게 이제 확 이제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가지고 완전한 차이를 보이니까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재난 이전에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중소기업은 올해 1분기가 올해까지 14%가 이제 증가했어요. 수출액이요. 네. 그런데 대기업은 8.6%뿐이 증가 안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은 한 번도 감소 안 하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로운 게 그럼 중소기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네. 좀 궁금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건 윤여정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카데미 조연상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 매력도가요. 매력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해 왔어요. 그동안에요. 아, 우리나라는 느끼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의 그러니까 위상 같은 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한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화 측면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사실
그 문화 강국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저는 단계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제품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차지하는 이제 그 비중 수출 비중에서 보게 되면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부 사람들은 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약품이라는 것이 이게 그 생산 능력은 뛰어나더라도 신약 개발 이런 능력은 아직까지 선진국보다 처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그런 거는 그래도 이게 그 외국에서 소비가 증가하려면요 신뢰가 좀 뒷받침돼야 돼요. 아무래도 의약품이니까 더 신뢰가 그렇죠, 필요하겠어요. 예. 네. 작년에 우리가 K 방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K 방역도 사실은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선진국보다 뛰어나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 의료 시스템도 유럽보다도 뛰어나지도 않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 네. 그런데 K 방역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이 발휘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요. 문화가 이제 이게 펼치게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제 90년대부터 민주화 바람이 이제 확산되어지면서요. 네. 소위 대중문화가 이제 확산되어지게 대중문화가 꽃피기고요.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한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확산되기 네. 시작해요. 네.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이런 쪽으로 계속 그다음에 이제 K-팝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던 아니면 어떤 하나의 뭐 K-POP을 통해서 BTS를 보든 간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일방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문화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는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면서요.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되게 약진하는 수출 품목들이 네. 이런 소비재들이에요. 소비재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될까요? 화장품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심지어 뭐냐면은 그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1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약진을 보였던 이 상품들 중에서 보게 되면요. 네. 온라인 수출에서 이제 크게 늘었던 게 뭐냐면 의류. 아. 옷이요. 네. 그리고 생활용품. 네. 그다음에 패션 잡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어요. 얼핏 보면 이것들이 문화랑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뭐 영화나 K-POP을 통해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걸치고 있는 것들, 쓰고 있는 화장품 이런 것도 인식이 높아져서 판매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거기다가 한 가지 이번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요. 네. 이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K-푸시라고 제가 이름을 거는데. 네. 한국인들의 음식도 우리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언론들이 이 김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김치 수출액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데 많은 언론들에서 이거를 있잖아요. 아, 이게 건강식품, 김치가 면역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게 혹시 수출 잘 된 게 아닌가 이렇게들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 그렇죠. 코로나에도 뭐 김치 먹으면 그렇죠. 덜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건강식품은 있잖아요. 건강식품이라는 건 이건 의약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식품은 사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도 건강식품 많고요. 중남미에도 건강식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김치가 가는 것은 뭐냐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한국인들이 김치를 한국인들은 김치 없이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 소비하는 거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인들이 입고 있는 옷,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먹는 음식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개선되는 것 속에서 수출 단가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요. 네. 수출 단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품을요. 네. 그것도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 뭐 프랑스 제품을 굉장히 동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뭡니까? 프랑스 문화에 대한 어쨌든 간에 문화의 힘이었었잖아요, 사실은요. 네네. 그리고 뭐 미제 제품 뭐 이런 걸 가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그 선진국의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단계로 진입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아, 그게 이렇게 수출 증가로 실제 수출이 네.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주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지난해 왜 이게 대기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만 증가했냐, 유일하게. 네. 근데 중소기업의 수출을 주도한 제품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니. 그런데 이 제품들은 대기업하고 별 관계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중소기업으로 하청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타격 보면 중소기업 타격받았던 이유가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같이 그 부품이나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정책 당국이 네. 이건 사실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건데 사실 이게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네. 정책 당국은 굉장히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의 그러니까는 문화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 수십 년간 어쨌든간에 이게 축적돼 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BTS라든가 지금 뭐 기생충 그다음에 미나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연출뿐만 아니라 배우까지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요. 그렇게 그동안에 네. 한 중소기업 살리려고 했는데 예. 네. 그 누적된 결과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에도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2분기 수출도 그럼 긍정적으로 혹시 보시나요? 예, 증가하는 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한 산업들 있잖아요. 네. 반도체. 그 부분들은 네.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복소비라고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소비 못했던 것들이 네. 막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서 우리가 제조업이 강국인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게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측면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독일이나 같은 이 소위 말해서 수출 경쟁력이 강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높은 증가가 지속되는 이유가 네.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가 지금 추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점 당분간은 밝겠네요. 아,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네. 내수하고 수출이 네. 내수죠, 내수요. 아. 그러니까 가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늘었지만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죠.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계가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는 가계 부채에 너무 이게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요. 네. 소비를 못하고 있어요. 이 원금 이자 갚느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를 그러니까는 그러한 가계부채에서 좀 이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 내수 맞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좀 강해진다면은 저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경제구조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가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질을 체력을 강화시키는 부분들 네. 가계 체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네.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요. 네. 그래서 가계 이 소위 말하면 민생이죠. 그러니까요. 민생을 그러니까는 민생의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국가 경제력도 강화시켜주고 그것이 결국은 재정에 그러니까는 안정성도 지속시켜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럼 지금은 핵심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고 항상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나라가 돈을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예, 그걸 맞습니다. 반대하는 건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를 돈을 더 풀면 어떡하냐 이런 게 또 의견이 깔린 그렇죠.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 국가 부채, 국가 채무 혼동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심각하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에 또 국채 5년물 이 신용 파산 스왑 프리미엄에 대한 예. 이야기도 하셨던데 이게 뭔가요?
예, 그 신용파산 수업은 일반인들은 참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 파생 상품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험에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도 들고 뭐 생명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들고 그러는 게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하나의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도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상품에는 금융상품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어떤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반대 급부로 뭐냐면 어떤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위험성도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는 금융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요. 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금융상품도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보험 상품이 바로 이 CDS라는 겁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차입하게 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국채를요. 네, 네.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국채가 국가가 발행하는 정부 채권은 굉장히 안전한 상품에 속하지만은 이게 100% 안전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뭐 나라가 망하거나 하면은 그렇죠.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래서 파산을 해가지고 네. 상환하지 못할 때 네. 특히 뭐냐면 외국 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을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데 속에서 그 이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네. 보험 상품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CDS라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험료를 내고 있느냐 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한 0.2% 정도예요. 0.2%요? 예. 네. 0.2%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약에 10억 달러 차입했다 하는데 10억 달러를 만약에 1%에 연 1%로 만약에 차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을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원금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회수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 0.2%짜리 CDS 상품을 사면은요, 자기가 한국 정부가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상환을요. 네. 그때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다 보상받는 거예요. 예,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나라가, 내가 이 나라에 1원을 투자해서, 뭐, 2원이 돼서 돌아오길 바래서 1원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이 나라가 망하거나, 그렇게 예. 부도가 나면 그 돈을 못 받으니,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좀 내더라도 보험에 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한 0.2% 원금에 네네. 대해서요. 네. 그럼 그 2%만 그러니까 내면 망해도 나는 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상품을 만든 회사에서 그걸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면 미국이 제일 낫고요. 네. 미국이 아무래도 제일 낫겠죠. 네. 미국 국채가 제일 갈 테니까 네. 안전하다고 보니까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가 0.1이라는데 미국은 0.09니까 우리보다 절반보다 조금 낫습니다. 네.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이 독일 0.1 정도 되고요. 네. 영국도 한 0.12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이 한 0.17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 G7 국가는 아니면 호주가 네. 0.17 정도 일본하고 비슷해요. 네. 그 다음이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오. 그러니까 프랑스가 0.2인데 우리보다 그러니까 더 높고 캐나다도 0.38 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G7 국가에서는 다섯 번째고요. 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다음이고요. 네. 소위 말해서 G20 국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선진 국가가 호주가 끼는데 호주까지 포함해서라도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이게 낮고요. 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0.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파산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 가능성이 높으면 돈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비싸지는 건데. 비싸죠. 네, 우리나라는 예. 이 보험료가 지금 뭐 세계 5위 정도로 그렇죠. 된다는 건 그만큼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재정이 건전성을 본다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건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네. 값인데, 보험료인데요. 네. 이거하고 국가채무 비율하고 보게 되면은요. 네. 관계가 없어요.
미국은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앉아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네. 한국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도 그동안에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CDS 불임염은 계속해서 하락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가 빚이 예. 많으면 파산 가능성도 높으니까 CDS도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왜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일본이 보게 되면은 네. 국가 채무 비율이 한 260%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낮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외환 달러 보유액이요.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네.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달러로 그러니까는 이걸 회수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우리나라 뭐, 한국에 찍어내면 원화로 이게 우리가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나라가 얼마나 상환 능력이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외환 보유액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옛만큼 돼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국가 채무가 아무리 높아도 자기들이 회수할 돈은 예, 자기들이 회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과 CDS 프리미엄은 상관이 없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상당 부분은 뭡니까요? 원화로 우리가 저기 차입을 한 거잖아요, 정부가요. 그렇죠. 그 그거는 그걸 대부분을 또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그 네. 채권은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보는 저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냐면 한국이 얼마나 달러를 이게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수 경제인데 지금 국가 채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등급이 낮아져서 나라 돈 풀면 안 된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터졌을 때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18%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근데 외환위기 터졌어요.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이 그러고 나서 6등급이 쭉 추락했습니다. 네. 그것도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조건으로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5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근데 국가 신용등급은 7등급이 개선됐어요. 그 이후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상관성이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는 이유가 국가 채무의 많은 부분은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국가 부채 뭐 1985조까지 늘었다. 폭탄 돌리기다. 이런 언론이 왜 틀렸는지 오늘 또 한번 확인해 예. 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원래 하나 더 여쭤보고 예. 싶었는데 여기까지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 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 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농협 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 자재센터. 킥보드 잘 타네. 걸어갔는데 뭘 잘 타? 킥보드 잘 타네. 멈춰서 있는데? 주차하는데? 인도에서 걸어가야 굿. 신호 지켜 멈춰서야 굿. 안전한데 주차해야 굿. 걸을 때 곁곁 멈출 때 멈춰야 킥보드 잘 타는 굿. 공익광고 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해 4.15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선 7기 8대 상주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이제 취임이 꼭 1년이 지나서요. 그동안의 성과 또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주시 강영석 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15 이 총선 재보선 그때 당시에 당선 인터뷰가 저는 기억에 참 남아요.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배워서 도로에 처음 나가는 느낌이다. 네, 당선되고 며칠 안 있다가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벌써 이제 취임하고 1년하고도 꼭 10일이 지났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느낌은 많이 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벌써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요. 뭐 시장의 시간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빌려 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시간을 빌렸으면은 뭐 이자도 많이 드리고 투자 효과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저희의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는지 두려운 생각이 사실 들고요. 네. 뭐 저는 작년에 취임하면서 저 자전거 처음 타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스스로 야구판의 구원 투수 같은 그런 심정이고 위치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구원 투수의 임무가 야구 기울어지고 있는 야구판을 뒤집어 승리하는 게 최고 목표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번 경기가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리를 잘하는 것 또한 저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우리 시민의 선거로 인한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또 상주의 오랜 묵은 과제와 어려운 현안은 네. 내 손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리고 해결한다는 이런 생각 그다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상주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겠다는 각오로 일은 했습니다만은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시간을 빌려서 그 이자를 갚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일을 하셨군요. 네. 근데 취임 이후에 듣기로는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루도 안 쉬다 그러면 거짓말이 그렇고요. 저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네. 휴일이라고 네. 휴일을 그 쉬면서 보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정이 많고 네. 또 작년 1년은 코로나 비상상황이었고 또 여름에는 최장의 장마 기간이고 했기 때문에 네. 누구도 쉬는 날이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참 힘든 사회적인 환경이 많았네요. 코로나도 네.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1년 정도 지금 시장 업무를 보셨으니까요. 성과를 네. 딱 꼽는다면 이자를 이 정도는 갚았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세요? 그래 이제 자랑을 좀 한다면은요. 네. 이게 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상주가 2년 연속 세출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의 성과를 예산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상주시정이 상주시청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상주가 가는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정 운영 방침의 첫 번째를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은 상주시청이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시정 운영은 또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시청이 일하는 조직,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상주시청이 총 41개 부분에서 중앙부처 10개 부분, 경상북도 31개 부분에서 각종 상가 표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상주시청이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것이 또 시정의 큰 성과라고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주 엔진은 상주시청. 예. 네, 그 엔진을 돌리는 공무원분들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힘드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까요. 41개 부문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상주 지역 화폐도 발행을 하셨죠. 지역 화폐 발행했습니다. 네네. 예. 이걸 또 100억 원 전부 판매를 완료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냈는 아닙니다. 네. 제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 공을 또 공무원들에게 돌렸는데요.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농촌 인구 고령화도 그렇고 지역 경제 참 많이 힘들잖아요. 과거부터 힘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우리 상주시의 지역 총생산을 보면은요, 네. 뭐 2019년 기준으로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은 지역 총생산이 약 한 2조 2천억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중에 3분의 2인 한 1조 5천억 가까이가 농업 부분의 총생산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주는 농업을 중시하면서 농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산업이 1차 산업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는 뭐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투자 유치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는 뭐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내년 말에 12만 평이 한계소가 준공이 되고요. 네. 뭐 작년 한 해 동안 투자 유치도 15건에 약 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조만간 투자 유치 관련 큰 희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럼 그 말씀은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정도까지 뭔가 발전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열심히 녹화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이제 문제는 뭐 코로나 시기가 겹쳐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재래시장 뭐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선별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시장으로서 시민을 설득해서라도 특별히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그러한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 특례 보정 확대, 시설 개선, 뭐 경영 안정, 세제 혜택 등 뭐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게 딱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화폐 발행과 연계해서요. 네네. 지역화폐에서 바로 배달 앱을 우리가 지금 출시를 다 해놓고 있는데. 아, 상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앱. 예, 이거 우리가 우리 시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네.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생각이다. 네.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자. 우리 도가 앞장서겠다. 이래서 지금 상주가 출시하는 계획을 조금 보류하고 네. 도내 전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중 배달 앱을 이용하면은 자영업하는 상공인들이 많은 수수료를 10%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네.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내서 상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주민은 지역 화폐 할인을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네. 일거양득인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 스스로 배달 앱을 준비한 것이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배달 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예. 성과가 예상이 되는 거군요. 예, 우리 시는 뭐 다 준비해 놨는데 네. 경상북도에서 전체 같이 하자고 좀 네. 시작을 미뤄달라고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에서 다 같이 할 때까지는 시행을 못 하는 건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경상북도는 뭐 하반기 7월 1일쯤 되면은 전체 네.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은 수수료 부담이 굉장한데 이렇게 경상북도 배달 어플을 이용한다면 소상공인분들도 좋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 서로 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7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연결해서 시장님께 얼마나 성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요. 중흥하는 미래 상주 건설에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건 예. 어떤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뭐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시정 구호를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로 뭐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까 그 말씀드린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 상주시청 그 방침처럼 농업은 농업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또 복지는 복지대로 또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뭐 그런 경제정책을 뭐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고요. 네. 현재 우리 시는 향후 20년간 종합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또 과거와 현재
예, 대화를 통해서 미래의 상주 모습을 그리는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문경 상주 김천 구간 고속화 전철 예비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서 네. 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상주의 뭐 역사성을 살리는 상주 업성 복원이라든지 네. 작년 말에 획득한 이 기후 변화 시대 환경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뭐 이런 네. 것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상주가 사람이 시민의 삶이 행복한 뭐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아나 청소년 여성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에 집중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다 단기간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지금부터 좀 준비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결과물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뭐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그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우리 시가 교육부로부터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 고속전철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해서 네. 뭐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고요. 뭐 상주 업성 복원이나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로부터 작년에 전국 5개 도시 선정되는데 네. 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까지 다 확보를 했고 네. 뭐 6월 달부터는 사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좀 4차 재유행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가 거의 모든 것을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상주시는 코로나19에 또 어떻게 대응을 나가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우리 상주도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일찍 나온 도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약 4만 6천 명을 검사를 했고요. 네. 뭐 그래서 현재까지 121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예방 차원에서 고위험 시설과 치약 시설 종사자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 1회 예방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어린이집 이런 데 대상으로는 또 월 1회 이상 선제적인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 접종 현황을 뭐 말씀드리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접종 대상자 뭐 약 3,473명이었는데 지금 네. 현재 2,900명 이상을 뭐 접종 완료를 했고요. 네. 현재는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네.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뭐 우리 시와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조 아래 순조롭게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뭐 읍면동별로 전세버스를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주민들을 모셔오고 모시다 드리고 집에 도착한 어른에 대해서는 혹시 열이 나거나 뭐 불편하지 않을까 비상 연락망을 그래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백신 관련해서 많이들 어르신들이 거부 안 하고 잘 맞고 계시는 편인가요? 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합니다만은 네. 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듯이 일부에서는 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있으니까요. 뭐 네. 그 부분 뭐 어느 지역이나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네. 뭐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확대 왜곡되어서 뭐 두려움이 퍼지는 것이 저는 좀 걱정이고요. 네. 뭐 세상의 모든 약품이라는 것이 뭐 부작용은 일정 부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뭐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집단 면역이 생겨야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백신밖에 방법이 없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맞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끝으로 상주 시민분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시민 여러분.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취임하고 1년이 지난 제 모습이 어떤지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증명하고 있는지 사실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더욱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상주가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상주가 중흥하는 미래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을 믿고 또 제가 앞장서서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임 1년을 맞은 상주시 강영석 시장이었습니다.